유명범 씨는 북 중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그리고 처음에 우리 캐스팅이 됐을 때 소감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예, 일단 제가 맡은 역할은 TNT 모바일이라는 회사의 본부장이고요. 어떤 사고로 인해서 안면 실행증에 걸려서 사람을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병에 걸리면서 생기는 이런 사고들이 있어요. 네, 그런 걸 겪게 되고 로맨스가 좀 있고요. 그리고 처음에 캐스팅 됐을 때는 이 드라마가 너무나 즐겁고 보기만 해도 알기 쉽고 너무 행복하고 그런 설레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아우, 예, 목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영광씨한테 설렙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대기주시 부탁드립니다. 질문 똑같습니다. 북중 캐릭터 그리고 처음 캐스팅 됐을 때 소감. 네, 안녕하세요. 정사리 진기주입니다. 죄송합니다.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. 너무 잠겼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네, 정가리는요 옆에 계신 도민희 본부장님을 모시는 비서이고요.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계약직이고요. 그리고 이제 곧 계약이 만료를 앞두고 있는, 네, 그래서 더 열심히 연장을 위해서 달려가는 비서입니다. 그리고 또 본의 아니게 이중생활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. 왜 하게 됐는지는 이제 그걸 궁금해하시면서 드라마를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처음 이제 저는 대본을 봤을 때 대본이 되게 귀엽고 예쁜 느낌을 받았거든요. 유쾌하기도 했고, 그래서 많이 웃으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드라마를 하고 싶었는데 정말 제가 바랬던 그대로 현장이 굉장히 재밌고요. 그리고 눈치 다 채셨겠지만 감독이 굉장히 재밌으세요. 그래서 늘 웃으면서 덕분에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네, 말씀 깔끔하게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대경 씨 마이크 받아주시고요. 질문 역시 똑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베로니카 박 역할의 김재경입니다. 제가 맡은 베로니카 박은요, 파크 그룹의 상속녀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화계를 거의 모두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시네파크의 대표 베로니카 팍인데요. 제목 재력도 되고요, 외모도 되고요, 모든 게 다 되는 그런 여자가 만행을 펼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만행을 귀엽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이 베로니카 팍을 읽는데 제 눈에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. 그래서 그 누구보다 더욱더 이 베로니카 팍을 사랑스럽게 표현해보고 싶은 욕심이 막 생겨가지고 꼭 하고 싶다고 감독님께 외쳤죠. 네, 감사합니다. 굉장히 훈훈하게 그려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자, 다삼 씨. 네, 그 TNT 모바일 회사에서 제2미디어 본부장 역할을 맡은 구자선이라고 합니다. 저 제재주 캐릭터는 일단 도민이의 어릴 적 친구이자 항상 약간 자수성가의 아이콘, 항상 젠틀하고 그냥 누군가에게 배려심이 많은 약간 좀 의리 있는 캐릭터인데 약간 영상에서는 좀 되게 의심스럽고 아주 많은 그런 의심이 있는 캐릭터로 나와가지고 좀 보시면서 제가 과연 착한지 나쁜지는 드라마를 통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네? 이 드라마를 처음에 그거 했을 때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자, 또 이렇게 좋게 감독님이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했습니다.